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잘 때 왼쪽으로 누워야 하는 이유 5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소화 도움. 췌장은 소화 효소와 호르몬 분비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의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췌장 기능이 활발해져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두 번째, 역류성 식도염 완화. 음식을 소화하는 위장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펼쳐진 모양입니다. 위산은 위의 오른쪽 부위에서 분비돼 오른쪽으로 자면 위맥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면서 식도 괄약근이 약해집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 도움. 몸의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은 중앙에서 왼쪽 방향인데 심장 대동맥 역시 좌측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우리 몸 전체의 혈액을 효과적으로 공급해줍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혈액을 위로 내뿜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장 기능 활성화. 비장은 우리 몸의 중요한 림프기관으로 몸 왼쪽에 있으며 혈액 정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몸의 노폐물이 림프체계를 통해서 비장을 옮겨진 후 몸 바깥쪽으로 방출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찌꺼기 이동이 빨라져 혈액 정화 능력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신체 구조의 적합. 위와 췌장 등 장기들은 우리 몸의 왼쪽에 위치하는데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위와 췌장에 무리가 가고 역할을 제한하게 만듭니다. 이외에도 노폐물 독소가 방출되어 변비나 피부 미용에 좋고 아래턱을 방지해 코골이 완화, 임산부의 경우 태아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소화가 그래도 잘 되니까 왼쪽으로 누워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나 많은 효능들이 있는지 몰랐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화 기능이 좀 안 좋아서 늘 잘 때 왼쪽으로 자는데 확실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잠잘 때 왼쪽으로 누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